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지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87번이요. 시내 일반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앞차가 비상점멸 등을 작동했대요. 그럼 이때 어떻게 운전하는 게 가장 안전했을까요? 제대로 된 운전 방법을 선택한 차를 찾아볼게요. 영상 보시죠. 갑자기 비상등이 켰어요. 다 왼쪽으로 이제 흩어져 나가는데 이렇게 비상 깜빡이 켜주고 서행하면서 뒷차한테 위험을 알려주는 요 차, 요 하얀색 차가 제일 운전을 잘했네요. 그 얘기를 쓴게 어떤 거냐 하는 거죠. 비상전멸등을 작동하고 동시에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흰색 자동차, 이게 제일 안전했죠. 요거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차들 볼까요? 앞차를 피해서 오른쪽 차로로 급차로 변경 후 주행하는 흰색 화물차, 급차로 변경 위험하죠. 앞차를 신속히 앞지르겠던 빨간 승용차, 신속한 앞지르기 역시 위험하고요. 급제동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문제만 잘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답 2번입니다. 988번 교차로에 접근 중이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차가 누구겠는가 하는 거죠. 영상 보시죠. 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시가 있고요. 빨간불인데 딱 이때 초록불이 나는 이런 상태예요.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될 차,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1번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 나 직진이거든요. 여기랑 관련이 없죠. 2번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흰색 화물차, 이쪽에서 이렇게 직진해오는 흰색 화물차, 나랑 관련이 없죠. 좌회전하고 있는 청색 화물차, 청색 화물차가 여기 있잖아요. 우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좌회전이거든요. 나랑 당연히 상충이 일어나죠. 이거 위험합니다.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검정색 승용차, 이 차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될 차는 좌회전하고 있는 청색 화물차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89번 아자형 교차로로 접근 중이다. 이때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차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차 나옵니다. 딱 서 있고 비상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다리고 있고요. 나무가 큰 게 있어서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제일 위험 요소들이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제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좌회전하려고 나오는 이 검은색 차량을 보고 요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딱 해주는 거죠. 그게 제일 안전하죠. 딱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직진해주는 거. 이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위험 요소 아닌 거를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요거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요거는 위험 요소가 아니고 안전운전 요령이 되겠죠. 답이 4번입니다. 990번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을 할 때 우선권이 있는 차는? 영상 안 보고도 답 알 수 있죠. 누가 우선권이 있어요 이거? 회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고 있는 빨간 승용차, 이게 답이에요. 지금 영상부터 보죠. 회전하고 있는 빨간 차요. 지금 갑니다. 쭉 와서 저할 때 요 흰색 차가 양보 표지로 서주죠. 네. 회전을 돌려주고 따라갑니다. 회전하니까 서야 되는데 그죠? 예. 네. 이것도 맞게 들어왔어요. 청색 화물차도 잘 운전을 했는데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회전하는 상태의 화물차한테 있는 거죠. 제일 우선권이 있었던 차는 회전하고 있는 빨간색 승용차, 맨 처음 영상에서 보셨던 그게 우선권이죠. 1번이죠. 진입하려는 거, 진출하고 있는 거, 양보선 대기하는 거, 얘들이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전하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답이 1번이죠. 991번 도로를 주행 중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했대요. 보행자를 위해 올바른 조치를 하는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호해줘야 되죠. 무단횡단 보호자도 사고는 피하는 게 좋으니까요. 영상 보시죠. 무단횡단이요. 딱 서 있습니다. 지금 차로 변경해서 가고요. 청색 화물차는 비상 깜빡이 켜주고 정지를 해줍니다. 뒷차들한테도 위험을 알리는 거죠. 무단횡단 계속 갑니다. 네, 요 상황이에요. 누가 제일 안전하게 했죠? 청색 화물차가 제일 안전하게 했죠.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서 계속 깜빡이 켜고 있으니까 뒷차들한테도 저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무단횡단 보행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992번이요. 전방에 구부러진 길이 나타났다. 우르 굽은 길이에요 지금. 이때 통과 방법이 가장 잘못된 운전 행동을 보이는 차 두 가지는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커브를 끼를 도면서 브레이크를 밟네요. 미리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데. 네, 파란 차는 미리 브레이크 밟고 들어오죠. 브레이크 밟고 들어오고 다 좋아요. 택시는 브레이크가 조작이 없네요.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잘못된 거 볼게요. 그러면
회전하는 도중에 급제동하는 거, 이거 안 되죠. 회전은 제대로 된 속도를 가지고 서행하면서 통과를 해야 되고, 직선 도로에서부터 속도를 줄이는 청색화 문제, 이거 잘했죠. 미리 속도를 줄여 들어와야 되는 거죠. 구부러진 길을 통과한 후에 속도를 높이는 연두색 승용차, 이게 맞죠. 구부러진 길을 통과하면서 속도 높이면 위험합니다. 차에도 물이 많이 가죠. 또 직선 도로에서부터 속도를 높이면 안 돼요. 속도를 줄여서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제대로 된 것은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93번, 한적한 도로 전방에 경운기가 있다. 이때 위험 요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전방에 경운기가 저렇게 천천히 가고 있어요. 볏짚을 잔뜩 싣고 갑니다. 여기요. 볏짚 싣고 가고 있죠, 지금?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왼쪽에서 계속 차가 오고 있어서 추월을 못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네요. 위험 요소가 아닌 거 찾아볼까요? 갑자기 경운기가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죠. 경운기는 조절 자체가 엔진도 앞에 있고 그래가지고 획획 돌아요. 굉장히 회전 반경도 짧고 그래서 서행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진행 방향을 되게 급격하게 바꿀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맞고요. 경운기의 실은 집단이 떨어질 수 있어서 급제동을 할 수도 있다. 집단 떨어지면 경운기가 팍 서요. 그래서 집단 다시 주워서 다시 담고 다시 가죠.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런 일들 많습니다. 시골이니까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 또 다른 차량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할 수가 있다? 이 경운기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앞지르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앞지르기는 그냥 자기 갈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고요. 4번, 앞좌가 속도를 높이면서 도로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죠? 왜냐면 앞에 이제 경운기가 천천히 가니까 앞좌가 속도를 높여서 도로 중앙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위험 요소가 아닌 거라고 볼수 있는 것은 3번이에요. 다른 차량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할수 있다 했던 게 위험 요소가 아닌 게 되겠죠. 994번, 고속도로에서 본선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있습니다. 본선 차로로 진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영상 보시죠. 한 바퀴로 들어가는데 차들이 진행하는 속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도 쭉 가속차로에서 내서 이제 차로 없어진다는 표시가 나오고 여기로 들어갔어야죠. 예, 이 차가 속도를 내고 있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간 거예요. 저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충분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죠 지금. 예. 저때 들어갔어야 돼요. 후사경 요걸 잘 보시고 충분한 이제 거리가 있다 싶으면 나도 속도를 냈어야죠. 그래서 본선 차로하고 속도의 편차를 줄여서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요 요거요. 가속차로에서 후사경으로 진입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속도를 조절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을 하는 거죠. 사실 요건 약간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냥 천천히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막도 엑셀을 밟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앞차와 뒷차의 간격도 보고요. 싹 들어가야 되죠. 쉽지 않은 운전인데요. 고속도로 진입할 때 아주 자주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따시게 되면 자주 만나시게 될 상황이에요. 답 4번이었습니다. 995번, 고속도로에서 진출을 하려고 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죠. 지금 2차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깜빡이를 켜고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해요. 오른쪽에 지금 차가 있는 모습이고요. 충분한 거리가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한번더 차로를 변경하고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르게 운전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우측 방향 지시등 작동하면서 서서히 차로를 변경한다. 서서히 차로 변경 맞는 얘기죠. 2번, 급감속으로 신속히 차로. 급감속 틀렸고 신속히 차로 틀렸죠. 신속히 차로 변경하는 거 아닙니다. 서서히 변경해야죠. 3번이요, 감속 차로에서부터 속도계를 보면서 속도를 줄인다. 맞죠. 네, 이렇게 줄여야 되죠. 본선에서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고 본선에서 본선 속도 그대로 가고요, 차로를 변경해서 감속 차로 들어왔을 때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4번, 감속 차로 전방에 차가 없으면 속도를 높여 신속히 진출로를 통과한다. 속도를 높이는 거 틀렸고 신속히 틀렸어요. 속도를 낮추면서 서서히 진출로를 통과를 해줘야 되죠. 따라서 올바른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996번,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차는? 볼게요. 영상 보시죠. 2차로 주행 중이고요. 1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했고 오른쪽 노란색 차는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했네요. 빨간색 차는 들었다 나갔다 합니다 지금. 예. 또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저 택시는 진짜 운전을 위험하게 하네요. 네. 지금 이제 노란색 차가 이제 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황색 택시가 쫙 와서 이렇게 확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제대로 앞지르기 했던 차는 맨 처음에 2차로 주행을 하다가 1차로로 들어가서 앞지르기를 했던 검정색 차가 제일 적법하게 운동을 했고요. 노란색은 아까
요 노란색 차가 우측으로 추월을 했죠.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또 주황색 택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측 추월을 했고, 빨간색 승용차는 지그재그로 막 운행을 했어요. 급차로 변경에 해당해서 불법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운전했던 차는 검정색 차 1번이 답이 되겠네요.